전에 오신 날, 그 경찰 수산 보건사가 17만 명 왔다고요? 많이 왔죠? 경찰에서 이제 항상 이거 집계를 한다고 그래요. 나는 뭐몇명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경찰이 이제, 관할경찰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경찰 추산 17만 원. 너무 많이 온것 같아, 그죠? 하여튼 뭐, 매년 우리가, 우리 보건사가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할 수 있게, 재등이열도 더 성대하고, 주변에서 다들 우리 보건사가 참 사람도 많이 오셨고, 참석했고, 새롭게 이렇게 해서 좋았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여튼,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신도님들의 원력과 또 여러 가지 진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 신심, 올바른 믿음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의 어떤 큰 종교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느 종교든 간에. 오히려 우리 불교 말고 다른 종교는 더 믿음을 더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뿐이야. 그럴 정도로 믿음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서 구원을 추구하고 믿음 속에서 도를 얻고 믿음으로 인해서 종교가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이 봉헌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자들의 요소는 봉헌사가 17만 명씩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마 그러한 믿음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절에 다니고 봉헌사가 유지가 되고 그런데 믿음 그 믿음이라고 것은 종교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의 가족 간의 믿음, 부부 간의 믿음, 또 친구 간의 믿음, 여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서로 믿고 사는 사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또 믿는 사회가 그래야만이 다 틀려지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단체, 행복한 나라는 그 근간이 바로 믿음에 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더욱이 이 종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요. 불교에서의 믿음은 믿어야만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만이 그 안에 들어와야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믿지 않고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가지고는 그 입장을 그 안에 들어온 상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나는 기독교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성경에 보면은 왜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 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모든 만물이 다 자기가 만들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가다 화가 나고 그러면 죽여도 그러죠. 단체로 싹 죽이고 새롭게 내말잘 듣는 사람만 딱 살려줘. 노아의 방주 같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때 봤을 때는
나는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불자인 모든 분들도 그런 형태의 종교관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이해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기독교 인구가 몇십억이라고 해. 이슬람 다음에 기독교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종교를 믿는 것은 그만큼 그 기독교를 믿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러한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다 믿는 것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그 안에 들어와야 내가 간절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끔 한번 심심한 아니면은 뭐 부처님 오신 날이나 한 번씩 들리고 또 등인 한번 키고 또 백중 때 제사 한번 조상님께 한번 올리고 하는 믿음은 사실은 불교를 믿었다라고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2015년에 인구조사 때 종교 믿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 가지고는 그 종교라고 할수 없다. 그건 무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인구가 300만 명 줄었다라고 한 것은 불자들은 대부분의 많은 불자들이 1년에 한두 번 오는 불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불자로 치지 않았어요. 무교로 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인구가 줄었다라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불자들은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님이 절에 가서 이렇게 제를 올리고 등 부처님 오신 날 등도 갈고 했으니까 나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사실 이거는 냉정히 얘기해서 불자다 라고 최소한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하루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와야 불자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부처님 말씀 안에 부처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조금 넓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오셔야 믿었다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절에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어떤 때는 부처님께서 그 가장 경계한 것이 맹신은 믿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맹신. 그래서 맹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경계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은 믿게끔 가르치고 인도하면 잘 인도하면 가르쳐 갈수 있어요. 맹신은 부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앞뒤에 간다면 맹신은 옆길로 가는 거야. 아니면 뒷길로 가. 그러면은 이것이 다시 부처님 말씀을 정도로서 바르게 가게 하려면은 옆으로 갔던 걸 다시 데려와서 가야 돼. 비워놓고 가야 돼. 내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어떤 맹신적인 그런 부분이 내 마음속에 꽉 차지하고 있으면은 부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맹신적인 부분을 없애고 텅 비워야 바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바르게 갈수 있는 거야. 그만큼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맹신적인 거 그거는 사실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불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 맹신적인 부분이 다른 종교 같은 분들은 맹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 종교를
해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이쪽 저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앞에 이제 이렇게 앞에하고 뒤에하고 이렇게 글씨를 써서 이렇게 메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 지옥, 뭐 어쩌고저쩌고요. 여러분도 봤죠? 그분들한테 우리는 불교인, 불자인 줄 고마워해야 돼. 왜냐하면 많은 지식층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를 믿고 싶어도 저런 것 때문에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망치고 있어. 그게 미국의 무슨 유력 그 TV에 방송이 나갔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분들이 기독교 인구가 지금 그래도 주춤하고 잘안 이렇게 나름대로 가진 모든 지원을 하면서도 크게 확장 못하는 것은 그나마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맹신을 하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게 주변에서 너무 맹신인 사람 있어요. 굉장히 불교에 너무 맹신인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걱정이 되잖아, 그죠? 그럴 정도로 맹신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수행을 전제로 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수행을 전제로 한 믿음이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 부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그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 그 과정을 거쳐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의 믿음이다. 불교에서 믿음. 그래서 불교에서 믿음은 여러 가지 환경에도 나오죠.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일체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 그리고 또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맹신이 되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실연이 된다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또그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세 박자가 함께 움직여야 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알지 못하고 믿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부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맹신이라고 해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만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믿음과 이해와 실천 하나로 움직여요. 하나로. 동시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써 아 부처님 말씀이 참 이렇게 나에게 나의 행복으로 가는 길에 훌륭한 지름길이구나 훌륭한 바른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믿고 또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또아그 부처님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박자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불교로서, 불자로서, 아, 저 사람은 불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믿음을 알고 실천하는 신행의 행위를 전제라고 합니다. 신행. 그래서, 불교는 신행의 종교다. 신앙의 종교라고 하고, 신행의 종교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신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부족하고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때가 되면 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러한 형태로 하다 보니까 확신하게 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우리가 기초학과 있고 그런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적 믿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제돼. 그래서 불교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러고 어때? 초학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앞에 처음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절에서 불교에서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처하루날 가서 스님한테 어떤 법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걸 가슴 속에 잘 간직해서 이게 부처님 말씀. 우리는 스님들은 이 법문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뭐냐 바로 부처님 말씀 외에는 절대 하지 마라. 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만 대신하는. 내가 이렇게 큰 높은 자리에 법상에 올라온 것도 내가 똑똑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하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말 하려면 내가 여기서 그냥 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내말 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모로 뭐라고 하냐면은 스다라, 스다라. 믿음을 스다라고 스다라. 그 말은 이해할 거라면 아 그렇구나. 이게 믿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을 아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내가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할까?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해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 하면 기초학과, 불교학 이런 걸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또 그런 시간을 좀 책이라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무슨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 많이 오셔서 경전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또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법문을 들으러 간다든가 어디 법문을 들으러 간다든가 어디를 뭘 한다든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어디 여기 보니까 설법 세상을 꽃 피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종단에서 교육원에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합니다. 언제냐면 6월 1일 날 오전 9시 하는데 이게 이제 설법 세상을 꽃 피우다라고 해서 이제 스님들 이제 스님들 학인들이 그 설법하는 것을 쭉 설법 대회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스님들이 설법을 어떻게 하는 것을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야. 어떤 팀은 두 사람이 하는 설법이 있다네. 두 사람 어떻게 설법인지 궁금하긴 하지만은 두 사람이 하는 설법이에요. 설법 대회가 그렇게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교육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설법을 우리가 자주 듣고 보고 해서 자기 자신을 부처님 말씀으로 무장해. 그래서 8정도에서 정념 있지, 정념. 정념이 바로 부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항상 부처님 말씀으로 이렇게 평상시에 무장되어 있는
항상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정림이라고 해요. 그런 상태가 돼야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꼭지가 돈다 그러죠. 꼭지가 돈다고. 그런 말 있죠. 화가 확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화가 날 때는 무조건 뭐 어떻게 즉흥적으로 화가 탁 나게 폭발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념이 돼 있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가 날려도 한 템포 딱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니면 그 화가 나게 된그 원동력을 한번 살펴봐요.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한번 대봐. 이 화나는 근거, 화가 왜 날까? 그리고 또이 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템포 줄여서 생각해 보면은 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한테서 온 거예요. 결국 보니까 자기한테서 온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뺨을 한대탁 맞았다 쳐. 그것도 결국은 따져보면 다 자기한테 온 거야. 전생에 내가 그런 뺨 맞은 짓을 했던가요?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념이 잘 돼. 정념이 잘 되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 말씀으로서 내 마음속에 항상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할까? 왜 그러냐면 우리라고 하는 이 몸된 내 마음과 이 몸뚱아리는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정님 부처님 말씀으로 부처님의 바른 길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화가 났을 때확 폭발하게 또뭐 욕심이 나대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욕심을 확 내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살아가게 되면 화내는 거와 욕심은 뒤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고통이 따르죠. 고통. 내가 화를 내고 확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폭발했을 때그 따르는 고통은 다른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해를 가요. 가장 많이 피해하는 사람 본인이에요. 두 번째 피해 보는 사람 누굽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나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자식이 자기 자신이 피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를 내든가 내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 말씀으로 탁 정념이 돼 있으면은 그 부처님 말씀으로 탁 믿음이 견고하게 정념이 돼 있으면은 아 그런 거 있을 때 한번 아 저것은 내가 욕심낸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된 것, 못된 생각, 안 좋은 생각 이런 걸로부터 이런 것을 싹 몰아내고 부처님 말씀으로 부처님의 아주 밝은 마음, 깨달은 마음으로써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성의 어떤 것을 깨달아서 정체성, 자기의 그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몰아내고 부처님의 말씀으로써 다 견고하게 갖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래야만이 내가 그 믿음으로써 그 부처님 말씀대로 계속 쭉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천수경, 여러분들 천수경 하죠? 한막, 기도할 때 보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천수경이에요. 천수경은 무슨 경전이냐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함을 의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의 마음을 구제하는, 나를 구제하는, 중생의 마음을 구제하는 그러한 경전이 바로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 외에는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귀, 그다음에 찬탄, 그다음에 참회, 그다음에 발언이에요. 삼복계 귀하고 삼복계 귀에서 믿는 거야. 삼복계 귀에서 믿고 또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해서 찬탄하고 그리고 또 이해함으로써 부처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아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서 뭐야 참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참회함으로써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악도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발언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살겠다. 여러분 천수경 보면 그죠? 처음에 귀한, 그 다음에 찬탄, 그 다음에 참회하고, 그 다음에 발언. 이런 것이 천수경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수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수경을 자꾸 읽고 애호하면서 아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수경을 제일 어떤 경전을 읽고 하기 전에 천수경을 읽는 것은 바로 불공을 드리기 전에 천수경을 읽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법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업이 지어지고 또 과보가 있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믿어야 된다. 인과응보의 이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말 한마디 그리고 한 행동 하나하나 또 생각까지 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서 따르는 거야. 내가 나쁜 행동을 나쁜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 나쁜 생각이 원인이 돼서 그 과보가 있어요. 상의 생각까지도. 나쁜 생각은 나쁜 말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돼. 또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과보거든.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과보에 대한 이치를 믿어야 된다, 이치. 그러면 그 이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조심해서 하겠죠, 그죠? 내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또 생각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고는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불교를 바르게 믿는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우리 불자는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수행의 실천과 믿음, 실천과 믿음은 양수와 같다. 양수.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어야만 실천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또 간절히 믿어야만이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 그 자체는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실천과 믿음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믿음과 수행이 서로 긴밀하게 상관관계에서 이렇게 유지가 돼야 우리가 참 불자로서 그리고 또 불교인으로서 불자로서 진정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일도 하고 또 나쁜 일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불자라면은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불자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아주 그래서 뭐 하라고 할까요? 그게 다른 게 뭐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으로 딱 비해서 그래서 집에서 다만 금강의 한 평일에도 있고 또 다만 이렇게 절에도 한 자리 하고 하는 것이 내가 불자로서 나는 불자다.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어떤 수행에 부처님 말씀에 불교적 어떤 수행 방편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야만이 이러한 부처님 말씀을 내가 항상 믿을 수가 있어요. 항상 마음으로서 견고하게 떠나지 않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수행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수행은 또 이러한 부처님 말씀의 믿음은 우리의 삶 중에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일상생활에서 그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불자가 되기를, 우리 그러한 공운사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이제 법문 끝나고 이제 공지사항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설법, 요 세상을 꽃 피우다. 이게 이제 아주 새롭게 처음으로 만들어낸 건데, 제 1회 같아. 6월 1일 날 오후 1시 39분부터 5시까지네. 그래서 6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인데, 학인들이 법문을 가서 뭐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운사가 올해가 윤달 있죠? 윤 몇월 달이에요? 윤 6월이죠? 6월은 윤달은 뭐 해야 되죠? 생긴 예수제 해야죠? 여러분들 생긴 예수제 하면은 원래 생긴 예수제가 고려 때는 생전 예수제와 수립제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근데 수립제는 조선 때도 쭉 이어졌지만 생전 예수제가 끊겼습니다. 그때 태자 8만 대장경에 보면은 수립제의 의견은 경판은 없어요. 근데 생전 예수제 경판은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 때는 생전 예수제는 우리들에게 기묘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생전 예수제예요. 근데 수위 업불 정책을 했던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절대 하지 못하겠어요. 수립제는 뭐냐, 조상님께 제를 올리는 것은 유교에서는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멋있거든. 그러니까 수립제 하는 거예요. 그 유교에서는 와서 절만 몇번 하고 그러면 끝이 끝나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뭐 거창하게 막 하고 하니까 이막 그런 소리도 나고 하니까 신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육제는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써먹어. 그렇지만 이 생전 예수제는 끊어졌어요. 근데 끊어졌다가 조선 후기에 최초 사찰이죠. 어디겠어요? 봉은사예요. 봉은사에서 조선 후기에 최초로 생전 예수제를 봉은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봉은사는 생전 예수제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봉은사에서 생전 예수제를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 때는 생전 예수제를 매년 했대요. 매년, 연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저기 뭐야, 처음 윤다에 이 봉은사에서 한 뒤부터 계속 윤다로 이렇게 이어져서 했지, 고려 때는 매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수육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전 예수제, 생전에 죽기 전에 살아 있을 때 예수제, 예자가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제 하니까 저 기독교인들이 저놈들이 왜 우리 예수님 죄를 지내냐 이렇게 하는 이러는데, 미리 예자 닦을자 미리 닦는다. 생전에 생전에 살아 있을 때 죽어서는 못 닦아요. 죽어서는 뭐 해줘야 돼요? 49제. 살아있는 주민들이 해줘야 돼요.
제일 지낼 때 보면 함합소라고 있어. 함합소. 함합소 알죠? 함합소. 함합소 모르는. 함합소라고는 아 내가 내 이름 내 무슨 생 누구 누구 어디 사는 누구 누구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보건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만하게 이렇게 이 정도 크기의 어떤 소가 소 그러니까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내가 어떠한 연으로 어디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생전 예수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적고 그거를 봉투에다 다 접어서 다 넣어가지고 반을 잘라요. 반을 탁 가위로 잘라서 반은 잘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반은 태우고 잘해서 반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져간 반은 죽을 때 관에 넣어야 돼. 내 죽는 관에다가 내 죽으면 관에 넣으면은 저기 옛날 이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들 얘기하면 염라대왕이 너 함합소 있냐 내놔봐라 없으면 너 무조건 지옥이야 할 정도로 이렇게 함합소는 항상 이렇게 온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함합소 태우는 것은 반쪽은 염라대왕한테 가는 거야. 여기서 확 여기서 이렇게 태운 반쪽은 벌써 염라대왕한테 가는 거예요. 반쪽을 내가 가지고 가면은 이걸 다 보여주면은 그 반쪽을 딱 맞춰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생전 예수제를 지냈고 나면서 이제 그런 옛날에 그 스님들이 그렇게 이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생전 예수제는 이렇게 지냈는데 올해도 우리가 윤달에 생전 예수제를 지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을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생년 옛 윤달에는 뭐 했는지 생년 예수 말고 삼사순례죠. 올해는 삼사순례를 어디를 하냐면은 계룡삼사 들어봤어요? 계룡삼사. 계룡삼사는 옛날부터 유명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근데 계룡산에 있는 큰절 세사찰, 그걸 계룡삼사라고 해요. 동학사, 갑사, 신원사. 근데 이제 거기에 그큰 사찰이 마옥사예요. 그래서 마옥사를 들리고 마옥사 보고 그래서 계룡삼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충청도니까 여기서 가볍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옥사 들리고 그리고 계룡삼사를 들리는 코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전 예수제 21일 기도 그 생전 예수제는 보통 역사적 제가 그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49일 생전 예수제를 했다. 100일 생전 예수제를 했다. 21일 생전 예수제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백중하고 초파에 부처님 오신 날, 또 생전 예수제,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촘촘하게 겹쳐 있어. 그래가지고 49일 생전 예수제, 49일 우리가 백중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9일까지 너무 좀 멀고, 그래서 29일 생년 예수제 업장 소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입제가 6월 18일 날 입제해요. 그래서 7월 8일 날 해야 합니다. 21일 날 합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그래서 생년 예수제 기도에 많이 동참하시고 생전 예수제 그 기도에 21일 기도에 동참하시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생전 예수제는 자기 개인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21일 기도 동참하면은 가족 전체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1일 기도